이제 301페이지 펴보세요. 토 지적정 및 토지 이동 나온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지 이동 문제나 아까 토지 등록상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용어정에서 봤던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용어정의 토지 이동이 뭐라고 했죠? 응? 아주 중요한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몇 가지 했다 이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 이 토지 표시 중에 뭐가 있다고?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위에 세 가지는 이건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지적 측량이 필요 없는 요소지만 경계나 좌표, 면적 이 세 가지 결정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 결정 시는 원칙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더라. 측량하게 되면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실질적 심사 한다 했죠. 이런 기본 개념. 그러면 기본 개념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나 변경 말소함으로 요 여섯 가지가 아닌 거, 즉 소유자를 새로 결정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과 무관하고 여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새로 정했다, 공시지가를 새로 정하나 변경했다, 토지 표시가 아니지? 이런 건 토지 이동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본 개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를 하는데 이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반 이동 사유와 강학상 특수한 이동 사유로 나눠서 이번에는 일반 이동 사유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일반 이동 사유는 신청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이건 의무 자체가 없는 것들. 그럼 일반용 사유 중에서 새로이 정하는 거 여기에 신규 등록이라고 있어요. 신규 등록. 없던 땅을 처음으로 생겼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변경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변경 관련된 일반용 사유고 등록 말소, 말소하는 것은 바다로 돼서 말소하는 등록 말소가 있어요. 토지 중 사유를 물어보면 이런 걸 얘기하고 특수한 이동 사유 이건 의무가 없다 했지. 이건 나중에 배울 축척 변경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 등록상 정정에 관련된 거 등록상을 고친다.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 이런 건 이제 특수한 이동 사유라고 하는데 오늘은 요 앞에 요걸 좀 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책에서는 지적 토지 이동에서 의의를 보면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하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왔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토지 종류 중에서 측량 검사를 요하는 토지동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거 측량을 실시했으면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 언제 한다고?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을 하면 지역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여기서 지목이나 여기 지번, 소재, 지번, 지목 요 관련해서 이건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이건 단순히 토지 이동 조사만 한다. 여기는 토지 이동 조사만 하더라. 이렇게 검사 측량이나 토지 이동 조사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지.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에 관련돼서 나중에 사유를 보고 뒤에 이에 따른 지적공 정리 절차가 나가는데 그에 앞서서 이동 사유 여섯 가지 특징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째 뭐가 있다고? 신규 등록. 두 번째 뭐가 있다고? 등록 전환. 세 번째 뭐가 있다? 토지 분할. 네 번째 토지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뭐가 있다고? 등록 말소.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일반적 이동 사유다라고 표현해. 그러면 일반 이동 사유는 아까 뭐라고 했다고? 신청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그럼 개념을 보세요. 신규 등록은 무엇을 신규 등록이라고 했지? 공유 수면을 매립, 바다를 막았어.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거나 등록이 누락됐던 뜻이.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한 거야. 처음으로 신규 처음으로 등록한다 이 얘기야. 그럼 등록전환 뭐가 등록전환이야 했지? 등록전환은 개념은 임토라 했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거라 했지. 분할은 뭐라 했어?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라 했지.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라 했지.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뭐라고 했어?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로 바뀌었어.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바로 더 이상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는 거.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거꾸로 바다를 막았으면 뭔다? 신규 등록하는 거. 바다 들어가서는 등록 말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본 개념 관련된 걸좀 정리해주고 여기서 지적 측량을 한다. 지적 측량은 언제 한다 했냐면 지적 측량은 어디서 아까 여기 토지 표시상 중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면 측량합니다. 그러면 바다를 딱 막았어. 없던 땅이 생겼어. 면적 얼마인지 어떻게 할까요? 면적 재봐야 알지? 그럼 측량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는지? 신규 등록 측량. 그다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 반드시 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인데 이때 도면을 반드시 새로 만듭니다.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어떻게 하냐?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지적 측량 중 이름을 붙이는 거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아까 합병은 뭐라 했지? 합병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이것도 측량하지 않죠? 경계 좌표 면적과 무관하잖아. 용도인 지목만 바꾸는 거니까.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일부를 전제,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일부가 들어갔으면 이건 측량을 합니다. 말소 측량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측량하지 않는 거두 가지 기억하란 뭐예요? 요거 두 가지. 합병과 지목변경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어. 자, 바다를 막았어. 나중에 다 검토해 둘 거니까 정리해 줍니다. 며칠? 60일 이내. 사유 발생도 60일 이내. 등록 전환. 역시 사유 발생도 60일 이내. 토지를 분할한다. 이건 의무가 있으면 어떨까? 토지 분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 피곤하지? 다, 딴 가지 분할 의무가 있어. 그럼 계속 자르고 앉아 있으란 말이냐? 언제까지 잘라요? 흙한톨 나와도 또 자르고. 계속 자르고 있어. 그럼 의무가 있다면 말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분할은 원칙은 임의 신청, 소유자 마음이다. 임의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다.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때 의무가 있는 경우 60일에 신청해야 돼요. 합병도 이것도 원칙은 소유자 마음이야. 합치고 안 합치고는 임의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60일에 합병 신청해야 돼. 지목 변경. 자, 토지를 지목을 용도를 바꿔 등록하는 건데 이것도 사유 발생하면 60일에 신청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결국 의무가 있다면 다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의무가 있으면 60일로 가는 거야. 60일. 의무가 있으면 다 60일로 가는데 자, 등록 말소 아까 뭐라 했지? 등록된 토지 어디로 들어갔다고? 바다로 들어가 버려. 바다. 내 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사유들은 자 신규 바다를 막았어요. 좋아요 나빠요. 내가 바다를 막아 내 땅이 생겼어. 기본 좋은 일이야. 얼른 가서 하겠지. 등록 전에 뭐라고 했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바뀌었어. 그러면 자 이렇게 임야를 개발해서 야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 만들었어. 소유자 좋아요 나빠요? 아 산을 까서 아파트 부지 만들어졌다니까 좋지. 등록 전환 굉장히 좋으니까 얼른 가서 쫓아가서 해야지. 토지 분할 일반적으로 소유자 원해서 할까 뭘까 분할? 분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에서 토지를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자꾸 잘라. 대전 시내 여기 막 1000제곱미터가 있어. 이걸 소유자는 좀 잘라놨어. 250제곱미터 4개를 만들어왔어. 더 잘 팔리네. 너무 커서 안 사던 게 잘 팔려. 분할하면 토지 이용 가치가 소유자가 필요해서 한단 말이야. 좋지 이것도? 합병도 소유자 일반적으로 원에서 대부분 합니다. 합병. 합쳐놓으면 세금을 덜 낸다든가 또 토지 모양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게 지가 합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이거 소유자가 좋아할까 나쁠까. 어떤 사람이 지목이 국어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전답으로 바꾸거나 또는 뭐 임야를 갖다가 개발해서 임야를 뭐 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건 하지만 아 난 대가 싫으니까 임야로 만들어줘. 난 전이 싫으니까 국어나 이런 걸 만들어. 이런 사람 없지?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기가 지목이 막 전답을 개발해서 대로 바꾸나 대지로 바꿨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소유자는 좋아져. 근데 보세요. 등록 말소. 자기 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기분 좋아. 내 땅이 바다 밑으로 들어간 사람 기분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없어진 거야 아예. 바다 밑은 등록을 안 해. 아까 토지를 등록하면 어디라 했지? 최대 만조선 위에만 등록하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은 바닷가에 가면 육지가 있어요. 육지. 육지가 여기 뭐 이렇게 육지가 산 5번지 A 소유 토지 산 6번지 B 소유 토지 있어서 이거 바다에 바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느냐. A 소유 토지 바닷가에 5000제곱미터 임야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볼까 해서 바다가 보이면 해안가가 있고 여기에 펜션을 지어서 나중에 임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러려면 내가 중개 자격증을 따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러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 통지가 왔어. 네 땅을 보니까 항공 촬영해 보니까 이것만큼이 바다로 들어갔네. 이것만큼이 계산해보니 약 반 이상이야. 3000제곱미터 정도가 바다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 제 측량해보니까 정확히 3000 나갔어. 그러면 자기 땅이 5000에서 3000 들어가니까 얼마 남았다는 거야? 아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실망이 크죠. 소유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중에 기분 제일 나쁜 게 어떤 거야? 등록 말소야. 이 바다로 없어졌잖아요. 예? 안 돼. 국가에서 보상 안 해요. 이거 뭐 국가가 바닷물한테 너 왜 그럼 땅을 끌고 들어왔냐? 너 잘못했으니까 너 얘한테 보상해줘라. 이 바다한테 얘기할까? 아니야. 국가 책임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이건 국가도 보상 안는 거야. 그럼 바다 밑으로 누가 피해보는 거야? 소유자만 온전히 자기 책임. 여러분들 태풍 물론 태풍 피해가 너무 커서 재난지원을 설정해서 국가가 구호금을 얻어서 도와줄 수 있지. 그렇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 이런 거는 법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침식 작용을 하거나 해수면이 상승, 북극이 녹더니만 물이 올라왔어. 10cm 올라와 보니까 바닷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땅은 줄어드니까 소유자한테 피해가 크단 말이야. 그럼 이 피해를 받은 A 입장에서 자기 땅이 줄어들었다면 어휴 좋은 일이 생겨서 빨리 나가서 해야지. 얼른 쫓아갈까? 좀 안 갈까? 안 가.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지역 소관청에서 이 소유자한테 자 바다 들어갔으니까 빨리 와서 신청해 주세요라고 통지를 했어. 그럼 얘는 며칠 내에 가야 되느냐? 원래는 다 의무가 며칠 갔다고 60일 이내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60일에 나갈 수가 없어. 왜? 60일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학원 금방 지나면 60일 지나가? 한 달 금방 한 달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한 달간은 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60일만 하면 안 되니까 한 달간 술 먹고 30일 가산해서 얼마를 주냐면 이거는 90일이네. 말소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알았어요? 이렇게 일단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의무가 있으면 대부분 60일이지만 이 등록 말소만큼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90일 이내 말소 신청해라. 통지 받은 날부터. 이거는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에요. 자, 얘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왜 그렇다? 사유는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하루에 모래 하나씩 100년 동안 바다 밑에 들어갔어. 그럼 언제 없어진 거야 이게? 하루에 모래 하나씩 100년 걸렸어. 언제부터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사유 발생으로 90일이 아니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신청해야 돼. 아셨죠? 그 기산일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의무 문제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야 된다. 신규 등록은 자 없던 땅이 처음으로 생겼어. 그러면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 필요를 새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바다를 막았으면 소유자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이때? 없어 등기부가. 나머지 다 등기 이원적 공시 방법 쓴다 했지. 등록하고 등기했는데 처음으로 땅이 생겼으니까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자를 보려면 권리관계는 등기부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줘. 시장군수청장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해준다. 그럼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신청한 사람이 소유권 나한테 이게 소유권이 있다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까? 이 땅이 내 땅이오라고 증명하려면 뭘 가지고 증명해야 돼?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 증명서는 이건 원시 취득한 거야. 민법 187조에 따라. 이게 민법 187조가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이지? 법률 규정에 따른 거.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법률 규정에 뭐 있어? 상속, 공용징수인 수용,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말하는데 기타 법률 규정 중에는 뭐가 있다? 건물 신축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공유수면 매립했으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준공을 받으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야. 알았어요? 상속도 등기 없이 취득하듯이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무엇이 소유권 증명서류냐? 공유수면 매립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뭐다? 소유권 증명서류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육지에 있는 땅은 원래 무주물은 누구 거야? 무주물은 육지에 있는 토지 중에 주인이 없어? 그럼 누구 거야? 국가 거라는 거야. 무주 토지는 부동산은 국유가 원칙이잖아 민법에서. 그럼 국가 건데 국가 걸 여러분 앞으로 내 거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음을 확인받아야 돼. 어디 가서 확인받을까? 에? 아니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 판결. 확정 판결. 이거 있거나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 무주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판결 받아와야 돼. 그리고 국가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록을 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다르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청. 이 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전이라는 지방,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국가인 것, 국가 토지인데 서구청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국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놓으려면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를 해야 돼. 그럼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국가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집안 재산 관리 누구야? 집안에서는. 여자들이 관리하면 부인이 재산 관리인이고 국가는 누구? 누가 재산 관리인일까? 국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알았어요? 기획재정. 그래서 여기 국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옮겨놓으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돼. 이러한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확정 판결이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소유자를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소관청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등록하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모든 토지 이동의 경우 전부 다 이에 따라 토지 이동에 따라 조사 끝나면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절차 필요하다 했지? 어떤 절차? 예? 예를 들어 토지를 처음에 등록했어. 둔산동 10번지 이 토지를 등록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했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 대장. 대장에 뭐 어떤 걸 등록했죠? 대장에 사실관계 토지 표시 권리관계 소유자를 등록했어.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 했어?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다 했지? 요 등기부에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도 등기한다 했지? 표지에배 사실관계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 이건 서로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런데 만약 토지를 여기 분할했다든가 여기 잘랐어. 그럼 여기 면적이 줄어들어 250으로. 그럼
그럼 여기를 250 바꾸면 어디가 안 맞는다 했지? 등기부가 안 맞는다 했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 국가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다 해준다 했잖아.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거? 해주는 걸 등기 촉탁. 이 등기 촉탁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토지 이의등이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일치시켜 놓아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토지가 생겼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일치시켜 놓을 등기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토지 이동 사유 중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아. 요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유일하게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 안 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토지 이동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데 무엇만? 신규 등록만 뭐 하지 않아?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일단은 이건 쓰면서 계속 쓸 거니까 302페이지 보세요. 먼저 신규 등록, 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이다. 새로이 다 밑줄 딱 치면 돼. 새로이 없던 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야. 새로이 어떤 거냐? 대상 토지 보니까 등록 누락됐던 토지, 그 다음에 2번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야. 2번 별표 공유수면 매립지. 그 다음 신청 며칠 내라고 했지? 사유 발생한날부터 60일 밑줄 딱 치고 60일. 그 다음 신규 등록 첨부 서류 중에 소유권 증명 서류 별표 하나입니다. 신규 등록 시는 어떤 걸 내야 된다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요. 소관청이 조사해 줍니다. 이때 법원이 확정 판결 아까 뭐라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2번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려면 뭐한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보다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다. 그 다음 이 서류를 내려고 봤더니 303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서류를 소관청이 자기 가지고 있어. 여기 서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그럼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 즉 그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의 가름. 이 얘기는 뭐냐? 그 서류 원본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네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야. 없을 땐 내줘야지. 어떤 거 판결 받았어. 소관청 판결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그건 내야 되지. 근데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 소관청에서. 그럼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그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땐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낼 필요 없어진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신규 등록 등록 정리 방법 첫째 1번 보세요. 지적 측량 밑줄 치고 신규 등록 때 반드시 뭐 한다? 측량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신규 등록 이용 뭐 하지 않는다 해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밑줄 치고 별표 3개. 신규 등록 이용 뭐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아. 유일하게 요것만 그래요. 모든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을 하지 않으니까 매년 출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매년 된다 그랬어요. 지문에 나와. 신규 등록만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해 줬어. 매년이라고 했으면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니까.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신규 등록의 개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 등록전 한번 보세요. 등록전. 요거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려면 아까 뭐라 했지? 임토라고 했어. 그럼 임토가 왜 되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와. 이유가 왜 그러냐 보면은 자, 이것은 이렇게 야산이 있어. 막 임야가 있다. 과수원이다. 묘지다. 뭐 이런 게 있겠지. 임야. 임야를 개발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무단으로 막 파헤치면 안 돼. 관계 법령. 즉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토지를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나 전원주택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임야일 때 요 이건 어딜 봤었냐? 이것은 자, 임야대장을 보니까 임야대장 산 5번지 지목은 임야요. 면적은 5000제곱미터. 소유자 A꺼였어. 대장을 봤더니 임야도 도면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임야도의 축척 일반 축천 6000별로 만들어서 임야도를 봤더니
저 토지 모양이 자 어느 지역의 임야도 색인도도 다 써주고 여기에 6천분의 1의 도면을 보니까 자 이런 토지가 등록이 됐더라. 산 5번지 임야. 자 이렇게 형질변경 딱 해서 아파트 토지 만들어서 이건 더 이상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아니라 시내로 들어와 버렸어. 개발돼서 도시가 도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가치는 어떻게 돼? 이용도가 증가된 거예요. 이용도가. 그러면 요때 자 여기 축척은 6천번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건축물 표준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했냐?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 지적도. 요 지적도의 축척은 원칙이 얼마다? 1200분의 1 원칙이고 도시개발사업안 지역은 500분의 1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 자 지적도를 만들고 만약 500분의 1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을 하면 모양은 같지. 왜? 수평 여기 경계란 것은 경계점과 직선 연결 선임으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 이건 지번 부여에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니까 토지 대항 지적도는 이 3번지가 없어지게 돼. 그러면 이건 10번지 옆에 있다. 그럼 10번지 옆에 생겼다. 지목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건 더 이상 지적도에 등록하지 않고 자 지적도에 등록하니까 임야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지.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돼. 토지 대장 자 여기 산 지금에서 이게 없어지고 10의 1번지 옆에다가 이게 등록 전환 시키다 보니까 지목은 대가 된다. 면적 역시 5천제보다 되는 건 맞겠죠. 왜? 면적이 정확하다면 같아야 돼. 소유자 변동이 있느냐? 그대로 소유자 변동이 없어. 토지 표시만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을 등록 전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바꿔 등록했어. 그러면 요 지적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때는 측량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이나 지목 다 새로 결정하는데 이때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목이 뭐였어? 여기서는 임야이던 지목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목이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한다? 그냥 등록 전환. 이걸 뭐라고 하냐?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돼. 수반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수반? 수반됐다는 말은 뭐지? 부산물로 생겼다. 알았어요? 부산물로 생겼어.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뭐라고 한다? 그냥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등록 전환. 개념이 큰 거야. 얘를 돼지를 잡았어. 그러면 순대도 나오고 족발도 나왔다. 그럼 무엇이 더 큰 개념이야? 돼지를 잡았다. 이게 큰 개념이지. 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돼지를 잡다 보니까 부산물로 순대도 만들어지고 족발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그냥 등록 전환이라고만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부산물이 생기더라. 이렇게 지목 변경이 수반되더라. 그리고 축척도 바뀌었지만 이건 축척 변경을 하지 않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예외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시행령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거를 좀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전환 보시면 304페이지 보세요. 책을 같이 놓고 같이 설명합니다. 등록 전환 개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그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뭐라 하겠지? 임토 이렇게 하지. 토임으로 가면 다 틀려.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 토지대장 이렇게 순서가 와야 돼. 반대로 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 토임이라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임토 개념 토지 이용가치가 증가했다 그랬어.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나오면 자 토지에 대한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지적관리 합리화 이런 게 목적이다. 그런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보면 그 첫째 밑에 2번에 양가로 1번 지목 변경 수반 밑줄 치고 이게 원칙이야. 1번 앞에다 원칙. 지목 변경이 수반하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원칙은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그런데 2번
양가로 지목변이 없이 밑줄 치고 뒤에다가 고 2번 앞에다가 예외. 지목변이 없이 예외. 동그라미 1번 거의 대부분 밑줄 치고 2번 사실상 밑줄 치고 3번 도시관리계획선 밑줄 치고 이렇게 여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만 수반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거. 여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정한 데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선 즉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자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다 보니까 지목변경 없이 그냥 따라오는 토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 개념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나오면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예외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다 이 얘기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지목 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거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여기에 시행령에 세 가지가 나왔지만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소유자가 임야대장상 지목으로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임야를 개발해서 바꿨으면 뭐로 하면 좋아? 대로 바뀌면 다 대로 하겠지. 근데 소유자가 난 굳이 임야가 좋으니까 임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해. 근데 국가가 소관청 의도 이걸 소유자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대로 아니야 네가 임야로 하고 싶어 난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억지로 해줄까 말까. 소유자가 자기 임야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소유자 신청하는 대로 스스로 신청하는데 뭘 억지로 해주려고 그래.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처리 규정과 하면 이렇게 소유자 스스로 임야대장상지 뭐 그냥 신청만 해줘라 이런 얘기야. 이것도 있어. 근데 시행령 세 가지 예외가 있단 말이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이런 말이 나오면 지목변이 없이 등록 전환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측량 즉 측량을 통해서 자 면적을 새로 결정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나머지 오차 정리 중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면적 오차를 계산해 봤더니 면적 측량 결과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느냐 허용 범위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차 허용 범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측량해 보니까 몇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즉 오차 허용 범위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 산출한 면적 요거를 그대로 등록해 주면 돼. 이 얘기는 이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쓰냐면 등록 전환이 될 면적 요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등록 전환 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라고?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새롭게 측량 면적을 그냥 등록해줘라.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 벗어나 예를 들어서 이게 5천 제곱미터로 임야대장상 면적이 있길래 측량해봤더니 얘가 5,100 이렇게 커져. 너무 차이가 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용 범위를 초과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됐다면 기존의 임야대장상 지목은 이건 면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정밀 측량한 것이 더 정확하다면 이게 맞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어떻게 해줘야 돼? 고치해야 돼. 어떻게 고치냐?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쳐라. 이거를 직권으로 정정 고쳐놓고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등록전환시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공무원이 볼 때 아니 왜 임야대장상 면적 5천인데 여기는 5,100이야? 이게 잘못됐다고 이걸 고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오차범위 초과하면 어떤다고?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정정한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어떻게 직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전환 시켜라. 이런 얘기야. 요 면적오차 정리한 방법을 잘 알아도 돼. 자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등록전환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거 원칙이라 해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이게 지금 수반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세 가지. 여러분 안 들렸어요? 자 여기서 그냥 육성으로 들리니까 여기서 몰랐구나. 아 그래요?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네? 30초?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중에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예. 네. 자 등록 및 정리 방법 중에서 자 305페이지 5번에 양가로 2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지? 등록 전화를 한 다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 등 임야도 이 등록상을 말소 즉 이건 다 말소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만약 종전에 측량한 결과와 임야 대장상 토지 표시상의 오차가 즉 면적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 동합치고 초과하면 어떠라고 해서 임야 대장상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밑줄 칩니다. 직권 정정.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 시켜라. 그럼 이걸 다 정리해 줬어. 자, 허용 오차 범위를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초과 이거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임야 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 시키라. 요 내용. 그래서 요건 면적 오차에 대한 부분은 앞부분에도 또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잠깐 참고로 아까 우리 면적 공부했죠? 오늘 얘기해 줬지? 그럼 지금 어디 잠깐 보시냐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제가 거기서 뺐지만 자 25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59페이지 여기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여기 또 나와있지. 259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보면 등록 전환 가운데 보이죠. 거기 보면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밑줄 칩니다. 허용 범위 이내 이때는 뭐라고 써놨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임야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직권정정 밑줄 치고 직권정정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직권정정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 말이 거기 자 305페이지에 보면 다시 들어와서 면적 정리한 방법을 거기 써놨는데 거기 확인 문제 22의 기출 문제를 보면 자 등록 전환 틀린 걸 찾으라 했을 때 4번 질문 보세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아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겠지.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뭐라고 했지?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한다고 했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라고 했어. 거기 뭐라고 나왔어?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라고?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한다 했잖아. 이거 요거를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임야 대장 면적 이게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 이거를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죠? 예. 요거 둘 다 자주 나왔어. 지금 다 시험에 나온 거야 이렇게. 요 부분도 자주 나오고 요것도 다 나왔어. 직권정 초과할 땐 직권정정 이내일 땐 등록 전환될 면적 요게 등록 전환 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책에서 이제 306페이지 가보면 여기 나오죠. 분할
분할은 아까 뭐라고? 한 필지 두 필지 나눠 등록하는 거 원칙은 의무 없어. 의무 신청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 의무가 있는 거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자 분할에 의해서 한 필지 두 필지 나눠 등록한다 밑줄 치고 분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1번 별표 이게 뭐냐? 한 필지 일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이때만 의무적 분할이야. 의무라면 며칠이네? 60이네. 이게 의무, 요것만 하나만 의무라는 거야. 나머지 소유권 이전 매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든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건 의무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60이네 신청을 하고 봤더니 왜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1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면 뭐를 해야 될까? 1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어. 한 필지 일부를 용도 바꿔 자기의 토지 전 또는 임야가 있다. 여기만 전 한 필지. A주의 토지인데 A가 자기 집이 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집을 짓고 살았네 이렇게. 여기. 그러면 자 한 필지죠.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토지 한 필지 요 일부 여기 100제곱미터 일부에 집을 짓고 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요 집을 짓고 살면 이건 토지가 지목이 전이 아니고 뭐야? 대가 돼야 되잖아. 대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지목은? 그럼 이렇게 지목이 바뀌게 되는데 한 필지당 지목은 몇 개 준다 했지? 하나.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일필지 지목 뭐라고? 전이야. 근데 한쪽은 일부는 또 대야. 그럼 일필지 지목 두 개 만들 거야? 그럼 하나를 만들려면 이건 1필지 중 요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잖아. 용도가 지금 바뀌었지? 용도가 바뀌었으면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니까 뭘 해야 돼?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돼. 그럼 지목 변경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지목은 1필지당 하나씩만 준다는 거야? 하나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요 부분을 한 필지로 만들어야 돼. 지금은 1필지 일부지만 한 필지로 만들어야 돼. 한 필지 만드니까 어떻게 돼? 잘려야 돼, 분할. 자, 10번지 분할해서 그럼 뭐가 된다? 10의 1번지. 알았어요? 그럼 10의 1번지, 10번지 일부일까? 독립된 필지일까? 그 독립된 필지니까. 이제 독립됐으니까 지목을 지금 전에서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의무, 60인의 신청을 의무하는 건 뭐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1필지 얼마가? 일부가 전부 얼마? 일부가 형질 변경 뭐가 바뀌었다고? 용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며칠이네? 60일에 뭘 하라는 거야? 분할하라는 거야. 분할. 왜 분할? 이유가 뭐야?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지목 변경하려고. 알았어요? 지목 변경이 목적이니까. 그럼 지목 변경하려고 이렇게 분할을 의무화 시켰는데 근데 잘라만 놓고 또 지목 변경 신청 안 하면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분할 신청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분할 신청서를 낼 때 무엇을 함께 내라? 지목 변경 신청. 지목 변경 신청서를 이것을 동시에 내라, 함께. 알았어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내야 돼. 이해되나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지. 이때는 의무적 분할의 경우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내라. 요걸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우리 그 분할 신청 보세요. 306페이지 중간에 3번 분할 신청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죠. 즉 임의 신청이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와 다르게 되면 60일 내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 밑줄 함께. 분할 신청서와 함께 뭘 낸다고? 요 지목 변경 함께 내라. 알았어요? 자, 그다음 여기는 또 안 나와 있지만 면적 결정 방법 관련해서 307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보면 분할 신청할 때 측량 성과도 첨부 규정 삭제했다고. 왜냐하면 측량 성과도 원본은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자, 두 번째 분할 및 경계 정전할 경우에는 종전 경계나 면적을 버리고 새로이 측량을 해서 경계 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잘 봅니다. 면적 결정할 때 분할 전 면적과 분할 면적이 분할 후 면적이 뭐가 없어야 된다?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는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500 지분 한 필지 여기 500 지분의 토지가 있어. 잘랐어 두 개로. 그럼 분할 전에 500 지분도 분할 후에 봤더니 10번지 11번지 두 개 생겼어. 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250 지분도가 두 개 생겼다면 자 분할 10번지 면적 250 요거 250 그러면 분할 후 토지 이 두가 분할 후 토지 면적을 다 합산시켜 보니까 얼마 나와? 요거 분할 전 500 제곱미터나 분할 후 토지를 전부 다 합산하면 요거 1번 토지 2번 토지 잘라놨다고 보세요. 1번 필지 2번 토지 1번 토지와 2번 토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분할했더니 면적이 늘어나더라 그럼 면 토지를 그냥 가지는 사람 바보지. 왜? 자르면 늘어나는 건데 안 그래? 분할 후 줄어들어. 누가 잘라? 아무도 안 잘라. 자르면 줄어든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 분할 전의 면적은 분할하게 되면 전부 다 더해보니까 같아야 정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분할의 경우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면적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다 했지? 면적 결정할 때 뭐 5452법 올리고 버리고 이런 방법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아까 그 다시 면적 가보세요. 거기 분할했다는 거 여러분 책에서는 259페이지 보세요. 거기 3번 찾았어요. 259페이지 아, 페이지도 자주 보면 안 찾아져. 어디 막 이게 익숙치 않아서 259페이지 3번 면적 결정할 때 거기 분할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고 요것도 종종 나와. 자 분할에 의한 면적은 분할 전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이렇게 증감이 없도록 같이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야. 근데 다만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와 분할 전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밑줄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이걸 줄여서 안분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조문 내용이 거기 안분 직접 나오지 않고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 들어갔으면 면적 결정 시 이 면적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럼 어떻게 한다? 분할 후 각 필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나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차를 면적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안 분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오차를 배분해 줘라. 면적이 넓은 곳엔 오차를 많이 배분하고 적은 곳엔 적게 배분해서 어떻게라고 분할 후 이 면적 같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요게 바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오차를 나눠줘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안분한다. 한 단어로면 안분해줘라. 한 단어 표현하면 안분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 넘어섰어 했더니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오차가 해보니까 500 만약 5가 나왔어. 이건 허용 범위를 벗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안 맞아. 그러면 무엇이 더 정확할까? 분할 전의 면적이 정확한 거야? 분할 후 면적이 더 정확한 건가? 지금 막 측량해본 게 더 정확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래서 이렇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이 지적공부 분할 전의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공부상이 경계나 면적을 뭐한다? 정정한다.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이거 표현을 조문 그대로 정리해 줍니다. 허용 범위를 허용 오차범위 초과하면 이건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지적공부상 요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을 해줘라. 정정을 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뭘 말하냐?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 이거. 분할 전 지적 공부 요거를 말하는 거야. 분할 전께 잘못된 거냐 저걸 고쳐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면적 오차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오, 분할 그거만 알면 돼. 제가 말씀드린 거 합병. 합병은 지금 뭐라고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토지 등록할 때 1필지 요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뭐 같다고 했지? 합병의 요건과도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만약 10번지 11번지
이거 한 필지 조건을 갖추는 소유자 다 같아야 돼. 이건 일치해야 돼.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 그럼 이걸 합쳐서 몇 필지 만드는 거야? 한 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 그러면 당연히 지목도 다 일치하고 있어야 돼. 면적이 500제곱미터의 A 소유 토지 두 필지 합쳤다. 그러면 지번 결정 방법 앞에 다 얘기했죠? 뭐라고 했지? 지번은 몇 번이야?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 태평양 조각배 얘기했죠? 배 구멍이 뚫렸어. 누구만 산다고? 제일 어린 사람. 그럼 뭐라고 했어? 선순위. 애가 딸려 있어, 선순위가. 그럼 누구? 본번 중 선순위 얘기해줬잖아. 우선권. 그래서 이건 선순위 지번이 된다는 거야. 그럼 소유자 변동이 없는 거고, 지목도 변동이 없는 거고, 돼. 면적이 얼마야? 500 두 개 합치니까 얼마가 됐어? 자, 여러분들 이걸 측량해봐야 알아? 측량하지 않고도 알았어? 알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10번지는 자 보세요. 분할 합병 전에는 10번지 이것만 했었는데 합병 후 10번지 이것만 커졌지? 그럼 경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요 10번지 똑같이 10번지가 여기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경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면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얘가 5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경계 좌표 면적 좌표값 요점 좌표값 네 가운데 요점 서로 다르잖아. 각 경계 좌표 면적이 다 새로 결정이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새로이 면적도 다 새로 결정했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다? 지적 측량하지 않고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합병은 토지 경계나 면적 새로 결정하지만 뭐로 했다? 측량을 하지 않아. 요 문제. 그래서 여기서 합병 아까 뭐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나온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합병은 이것도 의무 없다 했지.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야. 합치고 안 합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야. 근데 의무가 있는 데가 있다. 의무, 예외, 의무.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의무. 그래서 첫째, 합병 의무가 있는 건 언제냐?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공동주택 부지라는 게 어떤 거야?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왜냐? 아파트 부지가 아파트 지으려면 그 지주자가 볼 때 한 100필지, 200필지 토지를 땅을 사서 거기 아파트 진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가 100필지나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파트 지면 토지 건물 일체로 된다고 했지? 일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토지가 100필지야. 등기부 뗐더니 100필지가 막 그냥 몇십 페이지가 나와버려. 등기부 뗄 수 있어 없어? 그거 감당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공동주택의 부진 합병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합병시켜놓으라. 공동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해놓으라고?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말고 자, 이 공공이 나와. 공공용 토지. 여기서 공공용 토지 지목을 알아야 돼. 11가지 지목이 있어. 또 합병 의무가 있는 게 공공용 토지.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공동주택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인데 지목이 11가지가 있어. 이걸 기억해야 돼. 뭐냐면 자, 여기 지목이 11가지 나와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공원, 채용용지. 이 11개 지목이 있어. 합병 의무가 있는 거 11개 지목이 있다는 거요. 자, 그래서 요거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기억합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11개 지목이 있어. 11개 지목이 있어.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이 몇 개 있다고? 11개가 있어. 14회 때 나왔지만 다음 주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을 골라라 하면 찾아내야 돼. 28개 중 11개를 골라내야 된다고. 대부분 공공용 토지야. 공공용 토지는 합병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합병시켜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도로 부지가 막 여러 개 흩어져 있어. 관리 힘들잖아. 합천을 한 말이야. 요건이 된다면. 그다음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동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그래서 자, 사람 도제 하구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기억합니다. 누구하고? 도제하고 사람 이름이야. 도제하고 누구? 철수. 철수는 흔한 이름이지? 도제에는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도제하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이렇게 학장. 요 충남대나 이런 대학 가면
뭐 공과대학, 상과대학 뭐 이런 게 있지. 학 하나의 단과대학을 단과대학의 그 저기 최고 책임자를 학장이라고 그래. 총장이 있고 학장이 있지. 학장을 두 명 공채했어. 누구? 도재하고 철수를. 그러면 충청 사람 뭐라고 한다? 도재하고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음. 이렇게 기억해 줘. 11개 지목이 있어요. 도재하고요, 철수로 학장 공채. 이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은 여러 가운데 응용이 된단 말이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어요. 합병 제안서. 이게 합병인데 합병 전에는 자 보세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던 것이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고?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조건을 갖춰야 돼? 요건 몇 가지가 있다 했지? 1필지 조건? 요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지. 에? 앞에서 했던 거 축소도 이게 얘기했잖아. 1필지 되기 위한 요건 요건 갖춰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원 부여제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 소유자 등기 여부 같을 거 이게 요건이야.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요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안 맞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병의 제한 사유다. 그럼 합병의 요건은 1필지 되는 건데 거꾸로 합병을 제한한다는 할 수 없는 것은 1필지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거나 또는 여기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어. 뭐냐? 권리관계 중에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 요게 하나 추가되는 거야. 권리관계 중에. 어떤 거냐면 요거 임차권과 용익물권은 합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뺀 원칙적으로 요걸 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임차권 용익물권 예를 들어서 여기 A 소유 토지 두 필지 중에서 A가 11번지에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지상권 알았어요? 그럼 11번지 누가 쓰고 있어? 이거 사용은 누가 하고 있어? B가 지상권을 쓰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했어요? 지상권 등기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상권 용익물권이 용익물권 용익 여러분 민법시간 배웠지? 용익물권은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 채권 중에 임차권 사용하는 권리란 말이야.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지상권자가 있다면 11번 B가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11번 전체를 B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합병시키면 어떻게 돼 이제? B가 어디 써야 돼 이제? 자기 요 부분 쓰고 있었잖아. 합병시켰어. 그러면 10번지 중 다 쓰는 건 아니잖아. 요 부분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요 10 합병 후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반만. 여기다 이렇게 펜스 쳐놓고 요것만 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아, 할 수 있지 왜 없어? 그럼 좋아요. 이런데 자 여기 집이 있어. 방이 두 개 있어. 1번 방, 2번 방. A 소유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A가 요 2번 방을 B한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나? 2번. 너 2번 방 써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방이 분리됐잖아 여기. 그럼 임차 세입자를 B한테 임차권 설정해 줬어. 임차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 똑같지? 전세권이나 임차권 부동산 건물이 일부만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왜? 요 구분이 돼 있잖아. 여기만 써라. 2번 방만 써.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나? A가 B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게 2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1억만 빌려주세요 하고서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행에 가서 저당권 담보로 잡되 우리 집 방 2번 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왜 안 돼? 아니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 전체의 가치를 이게 2억짜리면 2억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나중에 갚지 않으면 변제가 안 되면 이 전체를 경매 청구해서 즉 팔라면 방 한 칸만 팔 수 없잖아. 전체를 매각해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방 한 칸만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했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토지도 지금이 합병 전에는 11번이 한 필지 전부였지만 합병은 이게 어디로 간다고? 일부로 바뀌어. 요 일부로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라면 합병에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 A가 B한테 요 지상권 설정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 줬었어. 그러면 당연히 합병 전에 은행에서는 11번지 토지 전체 담보를 잡았지만
합병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방한칸이 돼버려. 일부가 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왜? 일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기잖아. 그런데 여기에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됐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일부의 용익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합병에 관한 권리는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가 있어?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이건 승역지만 해당돼.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권리가 있을 때 합병할 수 있지만 이걸 뺀 나머지 권리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권 중에 뭐가 있냐? 창설적 공동저당이 하나 있어. 창설적 공동저당이란 뭐냐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2억을 빌렸어. 근데 이게 1억짜리라는 거야. 은행에서는 이거 하나만 담보로 잡을까? 둘 다 담보로 잡을까? 둘 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공동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이거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이 공동저당인데 처음부터 하는 걸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그리고 나중에 담보가 부족해서 추가할 때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중에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냐?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부가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똑같이 두 페이지 같이 담보로 넣어버렸어. 그러면 저당권이 은행에서 두 개를 담보로 잡았으니까 요 10번지에도 저당권 설정되고 똑같이 저당권 설정돼 공동저당이 됐단 말이야. 합병을 해봤어. 어떻게 되나? 합병 후 전체 토지에 몇 개의 저당권 있는 것 같아? 하나의 저당권인 것 같지? 이것만 예외라는 거야. 알았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원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만은 가능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합병이 되는 권리관계를 물어보면 되는 게 뭐냐? 이거 이거.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임창용 되고 이걸 빼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임창용은 내가 옛날에 키워준 사람이에요. 요새 이미 너무 노후구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돼. 야구선수 임창용 기억나죠? 자, 누구?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되는 게 뭐라고? 임창용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네,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요걸 똑같이 건물에서 또 어렵게 나온다. 이걸 이렇게 나왔어. 결국 임창용 하면 답이 보는 거야. 저당권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건물 똑같아. 건물도. 이건 토지니까 토지에서 이해한 걸 건물에 적용하면 되는데 작년에 똑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임창용 이외의 등이 합병할 수 없다. 이거 말하면 저당권 합병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빼놓고 저당권이나 만약에 가압류가 붙어 있거나 경매 기입 등기가 있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임창용이 아니니까 전부 다 합병할 수 없는 권리들이야. 되는 게 뭐야? 임차권이나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만 예외라.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307페이지. 합병 기본 개념. 첫 번째 줄 두 필지상 토지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한다. 밑줄 딱 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8페이지 보시면 합병 요건에서 자, 이 요건은 결국 뭐예요? 거기 보면 보세요. 각필 지목이 동일할 것, 지번 부여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 같을 것, 집안 연속, 도면 축척 같을 것, 등기부 같을 것. 전부 다 어디요, 여기? 요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일필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과 이거 그럼 합병 제한서 합병할 수 없는 거면 일필지 요건을 갖지 못했거나 또는 요거 둘 중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냐? 7번. 7번. 별표하고 별표세. 그러면 합병하고자 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 이외 외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외 외자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눈에 띄어야 돼.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 소유권 어디 나오냐? 여기 일필주권이니까 여기 소유자 동일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 없어. 여기 소유자 같아야 되고 임차권, 지상, 지역, 전세권, 요건 승역지역권을 말합니다. 요거 요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만이라고 쓴 부분 보세요. 다만 합병원 토지 전부 밑줄 전부에 등기원 및 등기 연월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 밑줄 딱 여기까지. 요거를 뭐라 하겠다? 가로 열고 뒤에 가로 열고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다만부터 그 뒤에 나온 말을 뭐라고 한다고? 창설적 공동저당은 저당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합병할 수가 있는 경우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8번은 소유자 다르다는 거고 9번은 축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일필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 내용 중에서 7번만 주에서 보면 돼. 나머지는 다 일필조건이야. 알았어요? 자, 그다음 3번 맨 밑에 큰 3번 의무가 있는 거 보면 1번 거 밑줄 칩니다. 공동주택 부지 합병 의무가 있어. 60일 내 밑줄 딱 치고. 그다음 2번 공공용 토지인데 거기 도 동그라미 제 하 구 유 그 다음에 철수 확장 공채 다 밑줄 치고 그게 뭐예요? 이거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쓴 거예요. 이거 이거 뭐라고? 합병 의무가 있다. 꼭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와서 의무가 저기 거기 보면 합병 방법에서 아까 의무가 있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 60일 신청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5번에 경계 면적 등 결정 방법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경계 또는 조합표는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조합표가 자 밑줄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밑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론 무엇을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았어. 근데 경계 면적을 어떻게 했다고? 새로 결정했어. 새로 경계를 다 새로 결정했어. 근데 측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쉽게 나온 건 그 밑에 간단한 문제에서 그 어렵게 나온 건 작년 문제에서 등기에서 등기 똑같다는 거야. 그럼 거기 합병 신청할 수 없는 이건 또 말이 어려워. 거기 문제를 보세요. 자, 309페이지 문제 보시면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이게 무슨 얘기야?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이게 무슨 말이야?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아라는 거야.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긍정이니까. 질문이 어렵잖아.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보세요. 1번 지문이 소유자가 다르다. 합병할 수 없지. 2번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합병할 수 없지. 3번 공유 지분이 같아.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한 거지. 그 다음 4번 축척이 달라. 그 다음 5번 등기 여부가 다르다. 일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소유자 동일은 공유토지라면 지분까지 같은 걸 소유자 같은 거라 했지. 여기서 일필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3번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되는 건 3번이다 이런 얘기. 네? 5번 됐어요? 그럼 잘못 고치세요. 3번이야 이거. 어 이거 잘못된 거네. 우린 표기 오타가 나온 거예요. 답 고치세요. 309페이지 정답은 3번인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310페이지 가서 지목 변경을 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쉬지 말고 그냥 1시, 2시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예, 요거 두 개 하던 것만 요거만 끝내고 마무리 짓자고. 이거 뭐 우리 좀 쉬어야 머리가 좀 되는데 예, 좀 쉬지 안 해도 이 좀 연달아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낫고 또 쉬었다가 또 30분 이 또 늘어져서 안 될 것 같아. 자, 지목 변경은 용어 정에서 뭐라고 배웠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다. 바꾸어서. 그래서 바꾸어 등록하는 게 지목 변경이다. 밑줄 치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중 주의할 게 있어. 첫 번째 1번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밑줄 딱 치고 이거는 당연한 거야. 뭐 지금 뭐가 들어갔다고 여기 지목 변경 60일에 신청하는데 첫째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공사 토지 형질 변경사를 준공했다는 거예요. 토지 용도 바뀐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토지 용도 변경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니까 토지 용도 변경은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거 당연한 건데 그 다음만 나온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건 지목 변경으로서 여러분 까먹기가 쉬워요. 이게 뭐냐 첫째가 이 건축물 용도 변경이야. 자 지금 보세요. 건축물 용도 변경에서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라는 거야. 어떤 용도를 바꿨어? 건물. 그럼 건물 용도에 따라 지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대가 되는 것, 대가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지? 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 주사점, 박극미, 자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것만 얘기했지? 그럼 만약에 여기 뭐 이런 건물이 있다. 이게 무슨 건물이냐 물어봤더니 학교의 초등학교. 그럼 이게 뭐야?
학교 용지. 이건 용도가 교육용, 이건 학교 용지 땅이.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학교를 이제 학생이 없어. 그냥 폐교했어. 폐교해버리고, 만약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인수업계 사가지고 여기다 십자, 그리고 교회처럼 쓰고 있어. 종교용지를 바뀌어야 돼. 종교용지를 만들면 뭐가 된다고? 종교용지를 바뀌어야 돼. 왜? 건물 이용도 교육용에서 종교용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로 바뀐다? 종교용지. 지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지금 잘 보세요. 어떤 거? 건축. 토지가 아니라 어디? 건축.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별표 3번. 도시개발사업 등 원한 사업 추진에서 곧 밑줄 칩니다. 도시개발사업 밑줄 치고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거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장이 특례를 얘기할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세트 메뉴 있다 했지.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금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표 등 특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뭘 했다는 거야? 합병 신청. 이 공사 준공 합병 신청하면 지목이 바뀐 거로 봐서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합병을 하면 지목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 못하지. 근데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하고 봤더니 용도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했다든가 토지 용도 변경은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듣는데 요게 어렵다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 변경도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 그 다음 더 어려운 게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딱 대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별표를 해놔라. 310페이지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중에 3번에 별표 꼭 하고 2번 중에선 건축물 용도 변경 밑줄 딱 쳐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지목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되니까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 310페이지 맨 하단에 뭐 양가로 3번 이번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그 밑줄 쳐요.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농진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 이 두 가지 밑줄 치고, 요 두 가지 경우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서를 낼 필요 없다는 거 밑줄 딱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은 아까 60일 내 신청을 하겠습니다. 60일 내에. 60일에 밑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할 때 거기 측량할 필요가 없다 했지. 용도만 바뀌었으니까 지역 측량할 필요가 없다 밑줄 딱 쳐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 312페이지 거기 보면 등록말소. 자 등록말소는 뭐라고 했지?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 바다. 바다. 여기 좀 아까 안 지웠네. 이거 바다. 자 여기 보세요. 바다로 됐어. 그러면 이거 바다로 됐으면 제일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긴 어렵지. 미세한 해안가의 해안선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 국가가 위성 촬영이나 항공 촬영 해보면 해안선이 변동된 걸 알아. 그러면 소관청에서 소유자한테 얘한테 자, 네 토지 보니까 경계 좀 이렇게 줄어들었네. 자, 말소해라라고 말소 통지를 해줘야 돼. 소관청 먼저 뭐 한다고? 말소 통지해줘야 돼. 그럼 A는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의무가 있다. 이건 얼마? 90일 이내. 나머진 60일. 이것만 한 달간 술 먹고 마음 좀 달랜 다음에 말소 신청해라고 했더니 말소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더니 얘가 90일 지나도록 곰곰이 생각하다 신청은 안터라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떡하냐? 신청 90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그럼 어떡한다고? 국가는 소관청 어떡한다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다음에 얼만큼이 바다로 들어갔는지 조사해서 뭐 해버린다? 등록말소 해버려. 자기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조사한단 말이야. 직권 해봤더니 만약 아까처럼 이게 임야대장상 면적이 6,000제곱미터 예를 들어 5,000제곱미터 했었는데 요거 말소했더니 3,000만큼 줄어들었어. 5,000제곱미터. 그래서 국가 직권했더니 3,000제곱미터가 지금 줄어들었더라. 그럼 빼보니까 임야대장상 면적 얼마로 바뀌었어요? 2,000으로 이렇게 조정해놨어요. 국가가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해버렸어. 그러면 소유자는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예? 소유자 요 A는 자기 땅 줄어든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겠지.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데 반드시 직권에게서 말소하면 이걸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알려줄까?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안 되고 당연히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의 이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소유자만 하면 안 되고 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것만큼 말소하면 뭐가 늘어났지? 바다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거요. 바다를 관리하는 걸 뭐라고? 공유수면 관리관청. 해당 공유수,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다. 공유수면 관리청. 여기에 통지해줘라. 동시에야 이거. 알았어요? 공유수면 관리청에 뭐라? 통지를 해줘라. 자, 그래서 자 이걸 소공 소유자와 공유수면 이거 기억해. 소공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라고?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그래. 소공 통지. 중개사법 시간에 소공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착각하면 안 돼. 소유자 및 미시아 및 앤드 공유수면 관리청에 동시에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출제 소유자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아니고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라고? 공유수면 관리청이라는 거. 자, 그래서 순서 제일 먼저 뭐라고? 소관청이 먼저 말소 통지하는데 첫째 전제가 뭐라고?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 바다. 바다들에 어디면 안 된다? 하천부지 되면 안 돼. 하천부지 들어가 보면 뭐야? 지목 변경이 돼. 이거는 등록 말소는 게 아니라 내 땅 일부 하천부지 들어가서 그럼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 어떻게 된다고? 바다로 돼. 바다. 하천부지 하나 바다로 돼. 그리고 절차에서 먼저 소관청이 뭐에 대해 통지부터 해야 돼. 통지. 만약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안 돼. 통지하고 나서 얘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말소해야 되니까 통지 절차 없이 그냥 직권말소도 못해. 알았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312페이지 보니까 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이 변하도록 바다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바다로 된 경우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즉 금방 하루 이틀에 해일이 생겼다 또 바다로 나갔어 그럼 말소 가능 할까?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놔두고 이렇게 침식돼 아예 바다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잠시 해일이 일어나더니 이틀간 물이 올라왔다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말소 안 되지 그런 건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들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하는 거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소하려면 첫째 번다 소유자에게 뭐하라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하라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하천 부조되면은 말소는 아니다 지목 변경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했지 90일 이내 즉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언제라고 통지받은 날이야 다시 한번 사유 발생을 바꾸면 다 넘어갑니다 이건 언제 사유가 언제 생겼어 100년 동안 모래 하나씩 들어갔다고 했잖아 언제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라고 기산일이 저걸 사유 발생하면 다 틀려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건 60일이 아니고 이것만 뭐라고 지금 90일 이것만 나머지 60일이지만 이것만 90일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돼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하자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3번과 4번을 보면 먼저 4번부터 직권 말소했으면 4번에 자 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누구 밑줄 쳐 토지 소유자 소 및 해당 공유수면 관청 공 소공한테 통지를 해준다 그리고 지형의 변화도 다시 토지로 되거나 그러면 회복 등록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법령이 미비돼서 소유자를 해줄 거냐 막 이건 규정 아무것도 없어 그냥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어 그러면 만약 이게 우연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솟아 올라와서 토지가 됐다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얘기야 그러나 법적으로 소유권은 누구 건가 이거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법이 모든 걸 카발 못해요 지금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소유권 영구히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져 소유권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건 소유자한테 즐거운 일이라고 해서 불쾌한 일입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쾌한데 여기 직권 말소를 하면 측량하지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하게 되면 말소 측량해야 되는데 측량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와. 측량 비용이. 그럼 국가 측량했던 측량 비용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럼 100만 원 내라라고 소유자한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소유자 간신히 마음 가라앉히고 한 달간 술 먹고 가라앉히고 진정된 상태인데 측량비용 네 토지 말쏠 테니까 측량비용 내놔. 그럼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건 고작 다 들어엎어버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체의 비용 징수를 안 해. 이것만은. 알았어요? 소유자 지금 분리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측량비용 내라고 하면 큰일 나지? 등록 말소할 때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 않는다는 거야. 요것만. 알았어요? 근데 아까 여기 신규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직권 등록해버려. 측량비용 내라고 할까 안 내라고 할까? 당연히 내야 돼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안 돼. 등록 말소하고. 요것만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말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사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지금 한 번에 정리해주고 끝냅니다.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건데 일반 이동 사유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거다. 이 여섯 가지를 일반 이동 사유라고 그래. 신규 등록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야. 바다를 막아서 등록이 누락된 돈을 찾아냈을 때 60 측량 반드시 해야 되고 60년 해야 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세 등록해 주지만 소유권 증명서를 내대. 이 증명서류 중에 여기 공인신문 매립 준공업무사 확인증 4번이나 법원의 확정 판 이런 건 들어가지만 여기에 등기부라는 말씀은 틀려. 등기부 지금은 이제 명칭이 등기상 증명서 이런 말 쓰는데 일단 이런 걸 낼 수가 없어. 등기부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 출제 자주 되는 거야. 신규 등록 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봐. 아기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 지금 제 말 하는 취지 알겠어요? 주민등본은 출생신고해야 만들어지는 건데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등본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건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소유권 증명 서류에 등기부란 말을 어린 건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등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끝나고 뭐 잡는다고? 여기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토지 표시를 등기부와 일치키는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는 해마다 나온다. 아까 얘기했어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등록 전환 뭐라고 했어? 임토. 알았죠? 자,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반드시 측량해.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기선 또는 신청했을 때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경우고 면적 오차 정의하는 방법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거 잘 나온다 했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 면적 결정해라. 허용 범위 초과하면 임야 대장 임야 돌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분할. 자,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60일에 신청하는 건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60일에 분할 신청해야 되고 이때 궁극적인 목적은 지목 변경이므로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땐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오차를 나눠주면 되고 이걸 안 분한다 했지. 허용 범위 초과하면 지적 공부상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말한다 했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합병. 두 필지 상위 토지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측량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맨날 나와. 맨날 해마다 나와. 합병 뭐 하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아. 그럼 60일에 신청할 의무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어. 뭐라고?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지에 붙어 있으면 합병 의무 하는데 11개 지목이 있어.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공채. 근데 합병 제한 사유 아까 얘기했지. 제한 사유 어떤 거? 할 수 없는 거.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어떤 거라 했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았다.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이때 사유 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장 합병 신청 이 두 가지는 특히 주의를 해라. 그리고 농지 상호관 전답 과수원 상호관은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판례를 가끔 언급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해서 즉 전 이걸 대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노 안 해줄게 이렇게 했어. 옛날에 꼼짝 못해서 아 알았어요 공무원이 해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지목 변경 합법적 사유 신청했더니 이걸 거부하는 처분. 이 거부했다 그럼 이 신청한 사람 재산권 침해된 거야. 여러분 전이 좋아 대가 좋아? 왜 대가 좋은 거예요? 아, 땅값이 더 비싸잖아. 땅값이 비싸 안 비싸?
전부 똑같은 이런 넓이 땅 있어. 요게 500제곱미터. 요만큼 전이 좋아, 대가 좋아, 다 대가 좋다고. 왜? 땅 가격, 토지 이용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지목 변경하면 여러분들이 세법상 나중에 세금도 내야 돼. 취득세도. 알았어요? 내가 배울 거예요, 다. 지목 밖에서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취득세 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거부하면 누구한테? 이 소유자한테 불리한 처분해 줬잖아. 그럼 소유자들이 자기 재산권 침해받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럼 다툴 수 있어야 돼? 다툴 수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과거엔 안 됐어. 지금은 다툴 수가 있어. 그래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즉, 요 행정처분,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네. 행정처분이라고 인정되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행정, 요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해도 다툴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과거에는 이거는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인데 어떻게 다투어? 재량인데 꼼짝 못하다가 지금은 다툴 수 있다고 판례가 바뀌었다. 이걸 알아서 해요. 그 다음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디로 들어갔다고? 이거 어디로? 어디로 들어갔다고? 바다. 하천부지가 아니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야 돼. 일시적이면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절차가 먼저 소관청에서 말소 통지부터 해줘야 돼. 그럼 며칠 내에 신청을 하고? 90일 내에.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 소공 통지.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또 회복됐다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이게 우연히 땅이 솟아 올라와서 또 올라와서 회복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했잖아 아까. 며칠 내라고 했어요. 회복 등록. 회복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는 90일 요건도 없고 의무도 아니고 규정이 없어. 그냥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 지금 의무가 있는 건 뭐만 했다고? 말소. 말소 신청 의무만 있고 우연히 토지가 만약 솟아오르는 사유가 생긴다면 말소 당시 자료를 근거로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규정만 있어. 근데 이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0.0001%도 아직 안 돼. 일본 같으면 가능성이 있겠지. 땅이 갑자기 솟아올랐다 지진 나가 또 가라앉았다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빈발해야 법률을 만들지. 근데 조문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 규정 정도는 있지만 소유권은 어떻게 되며 이런 건 규정이 아무것도 없고 며칠 내 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아직 그런 사례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문에만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 규정만 있어. 그러니까 요 규정을 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 자 등록말소 며칠 내라 했지. 여기 90일 이내. 여기도 또 90일 이내 회복 등 이렇게 만들면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90일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일반 이동 사유 오늘 다 정리해 준 거 제가 얘기한 거 요거만 알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